풍포 팬더사는 모든 풍포 마스터들의 능력을 복제하는 빌런 카멜레온에 맞서기 위해 용의 전사인 자신마저 뛰어넘어야 하는 보의 새로운 도전을 담은 영화로 국내에서 시리즈 도합 1,300만 명을 동원,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둔 드림웍스 최고 흥행 시리즈이기도 하다. 북미에서는 듄 파트 1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, 전 세계 55개국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바 있다. 쿵푸 팬더사는 오는 4월 10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.